안녕하세요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4월 25일 오전 1시 25분경에 중국 허난성 로양시 이양현 이양링산의 로허 보행자 다리의 네 번째 구간이 과도한 수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. 폭우로 인해서 4월 24일 저녁 7시경에 영산 낙허 보행교가 있는 로허강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을 하였고, 이로 인해서 수압으로 인해서 네 번째 구간이 과도한 수압으로 파괴가 된 것입니다.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.